자, 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상위권의 이유 있는 선택 김용택입니다. 예, 5월 21일 날 치러졌던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 해설 강의를 방금 전에 제가 정법 3은 다 마쳤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총평을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솔직히 총평 할게 별로 없어요.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똑같이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몇 마디는 남기고 가는 게 맞을 것 같다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5분 이내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 5분도 안 걸릴 수 있는데, 내가 막 화나는 느낌이 있어요, 사실. 일단 여러분들, 난이도, 시험 문제 난이도, 정치화법 낮았어요. 예, 딱 이제 하나만 좀 특징을 얘기하자면 정치화법의 특징은, 예, 정치 분야보다 법 분야의 비중이 좀더 높았던 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고, 여전히 또 여러분들은 법 분야에서 난이도가 좀 높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수밖에 없어요. 정법은 그래도 난이도가 그래도 이 정도면 뭐 적당하다 싶은데 그거보다 좀 낮다라고 볼수 있고,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정말 난이도가 굉장히 낮았어요. 기본 개념만 알면은 45점은 무조건 넘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낮음 곱하기 낮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점수는? 예. 아,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쓴소리를 좀 하고 싶은데, 쓴소리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도대체 어떻게 이 문제의 오답률이 이렇게 높을 수밖에 없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오답률이 너무 높아. 어이없는 문제가. 아주 기본 문제인데. 이건 뭐, 아무것도 안한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나 물론 이거 듣는 분들 중에, 난 열심히 해서 잘 나왔는데, 이런 분들한테 하는 얘기 아니야. 근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공부를 정말 안한것 같아요. 제발 최소한 이제 여러분들이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란 말을 내가 못 하겠어. 이제는 지금 상황에서는 예, 최소 여러분들 최소로 할 일. 물론 여러분들 사정은 이해가 돼요. 학교 안 가고 있대. 이제 학교 이제 비로소 갔는데. 근데 여러분들 온라인 클래스 학교에서 선생님들 수업했잖아. 뭐한 거예요? 잤죠 뭐 아침에 그 틀어놓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진짜 반성을 해야 돼. 그래 놓고 나서 문제가 어려워요. 배운 적 없어 이러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해야 돼. 200일도 안 남았어. 아니요, 저희 수능은 550일 남았어. 이러지 마시고. 200일도 채안 남았다고요, 수능이. 최소로 여러분들, 제발. 내가 이거 지난달에 여러분들 자가 격리 상태에서 집에서 치렀던 모의고사 끝나고 총비 똑같이 얘기했어. 제발 개념 진도 좀 나가달라 했는데 아직 거의 안 나간 것 같아. 거의 진도를 뭐 많이 나가야 1단원 하다 말았던 것 같아요. 사회문화 1단원부터 5단원 중에 한 1단원 하다 말고 정법은 그래도 조금 해보려는 애들 하니까 정법도 한 2, 3단원 하다가 말았던 것 같아요. 제발 개념 진도 좀 완강을 좀 했으면 좋겠어, 완강. 예, 인강을 듣는 분들이라면 지금 완강하려면 아직 꽤 남았다. 반드시 꼭 완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기본 개념 문제는 맞춰야 될거 아니겠어요? 지금 막 재수생들은 킬러 특강하고 막, 정답률 제일 높았던 건막 파고 들어가면서 막, 뭐? 막 이러고 있는데, 고3들 이러면 안 되지. 내년에 또 하면 안 되잖아요, 진짜.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올해 열심히 해서 끝내야지. 남은 기간 동안 진짜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학교에서 진도 뭐로 나가요? 대부분 다 EBS로 나가죠. 연계교재로 나가지. 근데 여러분들 연계교재도 좋아요. 당연히 풀어야 될 거고, 굉장히 좋은 문제들 많습니다. 그런데 더 기본은 기출이야, 기출. 여러분들 개념 진도 나가면서 또는 나가고 난 후에 제발 이것 좀 했으면 좋겠어. EBS가 여러분들에게 있어 전가의 보도 뭐 금과 옥조가 아니에요. 기출하고 EBS가 다 돼야 돼. 근데 여러분들 학교에서 EBS로 나가잖아. 근데 이것만 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연계율이 70%? 직간접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내 교재는 그렇게 말하면 내 교재와 강의는 100%야. 그러니까 이거 너무 믿고 하지만 당연히 해야 되지만 얘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기출이야, 기출. 시험 문제는 평가원에서 출제해요, 평가원에서. 평가원 기출. 교육청 기출? 뭐 그거는 선택사항이라고 치지만 최소한 평가원 기출을 해야 된다고. 수능 문제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수능 문제 있지, 기출. 이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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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수험생이라면 한 5번은 풀어야 돼. 내 아이가 당장 고3이다. 수능 쳐야 된다. 5번씩 풀어. 아빠 문제 다 외워질 것 같아? 그러면 그 정도면 됐어.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 정도는 돼야 돼. 그리고 나서 얘도 하고,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뭐 이것도 알아, 저것도 알아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여러분들이, 뭐랄까, 지금 고3 여러분들 입장에서 힘든 것도 당연히 알죠. 그렇지만, 예,
기왕에 지금 고3이 돼서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면은 할건 해야지. 할건 해야 돼. 지금 뭐 선생님들 다 공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 재생들하고 고3들하고 올해 격차가 꽤나 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혹여나 이런 기대를 하지 마세요. 아, 올해 고3 사정 감안해서 난이도를 낮출 거야.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발표했습니다. 난이도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난이도 안 낮춘대요. 여러분들 절대 그런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할건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종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